안녕하세요. 5월 29일 일요일 배송제 10 배송제입니다. 러블리즈의 데스티니로 첫 곡을 들었습니다. 10시를 날리는 오늘의 소리 사운드 오브 10은요. 드라마 연애 발견 중에서 김슬기 씨가 했던 대사였어요. 세상은 넓고 남자 여자 다 많은데 그럼 뭐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뭐 남녀 성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하면 세상 모든 남자 여자 다 의미 없는 거죠. 이게 연애를 실패한 정말 많은 솔로 남녀가 공감을 했던 대사였어요. 저도 약간 스타일이 소개팅은 거부하지만 짝사랑은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이 대사가 가슴 깊이 와 박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채팅창에 접속자분들도 공감한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지금 뒤로 돌아 앉아있는 이모티콘을 등 보이는 이모티콘을 막 올리고 계신데 외로운 분들에게 간혹 위로한답시고 세상은 넓고 널린 게 여자고 남자다 이런 말 하는데 아무 위로 안 되고요. 오히려 아 세상이 이렇게 나랑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혼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인연 이제 5월 말인데 더워지고 그러면 또 귀찮아서 안 하고 더워서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 움직여보시기 바랍니다. 솔로인 아군들이 적군으로 떠나가도 뭐 말만 그러지 사실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사실 다들 가시고요. 가요. 저 혼자 외로운 시간 있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깜찍발랄 베텐의 갓태진 윤태진 씨와 함께 한 시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태진이에요. 1부는 아젠지 아닌지 판독해드리는 아재판독기고요. 2부는 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기사와 그에 딸린 댓글을 소개하는 베댓 베스트 댓글 이어갑니다. 생록방으로 듣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윤태진 씨 표정 귀엽다고 이미 막 채팅으로 어필들 하고 계시고 대디 나가 멍태진 귀여워 입으로 팔이 들어가겠어 아래턱 이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윤태진 씨가 지금 입 벌리고 와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구나 이렇게 채팅을 입 벌리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송제 10은 포카리 스웨트 오븐에 빠진다 넥스필 자동차 썬팅 필름 교촌치킨 제주 삼다수, 레미안, 2588 박소연 대리운전, 현대시티 아울렛 동대문점, 동원 F&B, LJ컴퍼니, 롯데렌터카와 함께합니다. 햇빛은 강해. 벽. 좋은 길을. 시티 아울렛만 찾는데? 원래? 사격당하고 있다.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보다 존댓말 쓰는 사람이 더 많고 나한테 밥을 사주는 사람보다 밥을 사달라는 사람이 더 많다면 여러분도 점점 아재가 돼가고 있는 거겠죠? 청년에서 아재로 갈아타고 계신 분들 딴 데 가서 상처받지 말고 여기서 대놓고 아재 추억팔이 함께하세요. 아재 판독기 일요일 함께하는 게스트입니다. 베텐 청취자들의 견인차 게스트죠.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많은 파수분들이 이미 어필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뭐 읽을 게 없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지금 뭐, 지난주에, 윤태진 씨가, 영화 곡성을, 썸남과 봤다는 것을 실토하고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윤태진 씨를 적군 취급하면서, 벌써 오자마자 윤태진 씨한테, 애정 어린, 적군 취급을 하고 있어요. 썸남이 아니라고 그때도 말했는데 네. 왜 자꾸 베디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코알라처럼 무서워서 나무 안고 있었던 나무 토막 그 남자 아니라고 누굽니까? 저보고 사실 유포죄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사격하라 하면서 윤태진을 적군으로 접속자가 그래도 다시 좀 늘어났네요. 다행입니다. 네. 아닙니다. 자, 여러분 뭐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전 아군이에요. 이런 식으로 곡성 탈출하려는 거예요? 네. 정말 아군입니다. 그래요? 절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워낙 일요일은 윤태진의 텐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클로징을 지난주에도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 클로징 멘트까지 미리 드리고 빠졌습니다. 윤태진 씨가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라고 해야 되는 저희 기본 클로징을 이상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 야한 밤 되세요. 이렇게. 현실로 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꿈속에서나 야하시라고 지상파 심의에 맞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윤태진 씨는 왜 갑자기 왜 이거 마녀사냥인 줄 아셨어요? 아니 그 저는
항상 그 야한 꿈이라고 항상 들었는데 제가 왜 야한 밤이라고 했죠? 근데 야한 밤도 좋지 않나요? 그래요, 여러분. 다. 네. 야한 밤 보시기 그 곡성 같이 본 분 생각하면서 그 얘기 나온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윤태현 씨 양복 입을래요? 양복이요? 네. 판사님, 저희는 아주 들은 게 없습니다. 자, 아무튼 채팅창에 지금 윤태진 씨에 대해서 애정어린 적군 취급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어떻게 어필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썸남이 생긴 상태의 윤태진은 어떨 것인가? 아니, 배디 왜 그래요, 진짜. 저보고 진짜 한 대 맞을 각이네, 이러고 계십니다. 과거에 야구 선수들에게 대시받은 적 당연히 있겠죠? 근데요, 저 진짜 없어요. 에 있다고 하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 저 진짜 힘듭니다. 아니, 아, 그래요? 아니, 야구 여신으로 몇 년을 있었는데 야구 선수한테 대시를 못 받았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고 좀 약간 좀 차가웠어요. 선수들에게. 좀 패기칠까봐 가만히 있고 네. 조용히 있고 이랬기 때문에 곡성남을 의식한 발언 아닙니까? 나 진짜 곡성남이 누구지? 지난주부터 저보고 베네딕트 컴버배치라고 대셜록이라고 해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의 추리력 지금 다 정말 털어내고 있죠? 똥추리라고 윤태진 씨에게서 먼지가 많이 나고 있어요. 자. 운동선수 중에 특별한 인연의 선수들이 있다면? 좀 남다른 인연? 없어요. 네, 저는. 구자철 선수랑 학교 선후배 사이라던데? 초등학교 때 선후배 사이였는데 네.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네. 구자철 선수가 전학을 갔더라고요. 네, 정확한 선후배 사이도 아니라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꼭 인연을 만들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종목 가릴 것 없이? 인연이라면 무슨 인연을 말하는 거죠? 뭐 좀 특별한 인연? 특별한 인연이면 뭐요? 저 남자 마음에 든다. 아, 근데요 저는요 이건 정말로인데요. 네. 제가 운동선수를 만날 네. 자신이 없어요. 아, 왜요? 정말 잘해줘야 하잖아요, 운동선수들. 뒷바라지도 좀 해줘야 되고 근데 그럴 자신이 진짜 없어서 제가 챙겨줄 수 있을까? 아, 내조에 대한 게 좀 운동선수는 아무래도 특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신이 없다. 보통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해야 하는데 네.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막 선수들을 보면서 아, 사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생각 안 했는데 이 채팅창에 접속해 계신 분들이 다들 아, 곡성남은 일단 운동선수는 아닌 걸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코너 윤태진 씨와 아젠지 아닌지 판독하면서 추억팔이를 하는 아재 판독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주제도 이 물건 알면 아재단데 지난주에 제가 이 코너에서 너무 폭주했어요. 그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송하고 나서 가장 부끄러울 때가 옆에 누구랑 같이 방송하는데 혼자 너무 떠들었을 때. 오늘은 자중하면서 네. 윤태진 씨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자, 7001님 거부터 소개해주시죠. 다이얼 전화기. 다이얼 전화기. 네, 요즘에는 좀 사용하는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긴 한데 손가락 넣고 이렇게 이용 돌리는 거죠. 그거 근데 감 좋지 않나요?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저 해본 적 있죠. 그죠? 저 좋아해요. 그 소리도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이 소리 돌 돌린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 돌아오잖아요. 네.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이게 9번이나 0번 돌리면. 아, 또 너무 신났네. 0번 돌리면, 돌리면 돌아오는 게 너무 짧아요. 드득다닥 이건데 1번을 누를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드르륵 다다다다다닥 이게. 와, 네. 얼굴까지 빨개지고 저는 손가락 그 느낌 이렇게 딱 끼워져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느낌 그렇구나. 너무 좋습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흥분했는데 아, 치유님이 저보고 배성재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만 날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803님 하드보드지 필통. 오! 이건 뭐죠 근데? 이거 모르세요? 전 예. 이거 만든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드보드지 아시죠? 네네. 네, 그거를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예요. 필통 모양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좋아하는 가수 잡지에서 좋아하는 가수 사진을 오려서 막 붙이는 거죠. 그래서 셀로판인가? 네, 그걸로 한 번 더 이렇게 딱 싸서 사용하는 거예요. 필통을. 필통은 좀 그렇긴 하지만 철로 돼 있지 않나요 원래? 그거 도시락 아니에요? 아니, 도시락 말고요. 저도 도시락을 들고 와서 난로에 데워먹고 그런 세대는 아니고요. 필통이
철로 돼 있는데 원래? 아닌가? 필통이 철로 돼 있다고요? 네. 필통은 천으로 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천으로 된 것들도 있는데, 네. 아, 철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어, 저는 근데. 아니, 철 필통을 열면 두 번째 칸이 있었어요. 아, 네, 뭐 말하는지 알겠다. 네. 이렇게 2단으로 돼서, 이렇게 뚜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한 번 더 네. 이렇게 여는 거. 네네네. 위에 연필 놓고 밑에 지우개랑 좀 볼펜 종이 그쵸. 넣는 그런 철 필통. 네. 요즘도 쓰잖아요. 안 쓰나요? 철로 된 거? 저 지금 애들이 쓰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하대부도지 필통, 내 친구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구만. 친구들도 만들어서 선물도 해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죠. 속보, 배송제, 소학교 다녀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 국민학교였고요. 서당 나왔냐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향교 출신 아니고요. 로버트 필통 얘기하신 분. 로버트 필통도 있었고.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필통, 이렇게 버튼 누르면 네. 지우개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는. 그건 모르겠네요. 진짜요? 어떤 분이 배성재 서원 출신임 하셨는데.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서원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서원 초등학교. 그, 반포 고등학교 아시나요, 혹시? 네, 알아요. 네, 서초동에 있는 건데. 네.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서원 초등학교. 혹시 후배들 있으면 반가워요. 왜냐면 다 후배일 거예요. 제가 그 개교할 때 들어갔거든요. 자, 하드보드 필통에 2730님. 전화번호 부. 이거는 그래도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공중전화 박스에도 매달려 있지 않았나요? 전 기억나요. 맞아요. 거기도 매달려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턴이란 영화에 로버트 드니로의 원래 그 퇴사하기 전 직업이 전화번호부 공장에 네. 다녔다고 했잖아요. 전화번호부라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찾아보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로. 저는 그 전화번호부가 되게 두껍잖아요. 네. 좋아했던 게 있어요. 전화번호부를 넘기는 거예요. 왜요?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사락사락하는 거요? 그 얇은 그 종이 넘어가는 소리랑 구겨지는 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로또풀님이 차력사들은 전화번호 갖고 있다고. 맞아. 찢는 것도 있었고. 찢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근데 혼자 집에서 전화번호를 혼자 그냥 소리 때문에 넘기고 있고 그랬어요? 네, 되게 좋잖아요. 이상한가? 네, 할 일이 별로 없으셨네요. 아무튼 취향 존중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존중해드립니다. 전화번호부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개인정보를 그냥 아무데나 막 널어놓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검색하면 그 이름, 그러니까 대개는 집주인이죠. 아버지, 가장의 이름을 따서 그 집 전화번호가 그냥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게 막 돌아다녔나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역시 개인정보는 그냥 막 수집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한상혁님, 흔들목마라고 하셨는데. 흔들목마? 네. 목마죠, 목마.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가 이제 그 손수레를 끌고 오셔서 목마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단 다섯 마리 정도 있어요. 다섯 필. 5필. 그러면 100원 내고 그거를 몇 번 탑니다, 이렇게. 방방 아저씨가 같이 끌고 나오죠. 대개는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아재 인증되는데 굳이 인증해드리면 방방이라는 게 그 트럼블린이잖아요. 트럼블린인가요? 너무, 네네. 맞아요. 네. 트럼블린. 그거를 이렇게 들고 와서 크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크게 널어놓고 대개는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언니가 뭐 한 초등학교 1, 2, 3학년이나 아니면 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위에서 같이 놀 수도 있고 너무 애기면은 거기엔 못 놀리 위험하니까 튕기다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 목마만 태워주고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맞죠? 맞아요. 소리 잘 내네요. 이게 인텐시 차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그죠? 애교 부리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소리 내죠? 사이드 미러에서. 인텐 씨가 주차해서 차 빼는데, 그, 사이드 미러 열릴 때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인텐 씨가 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네. 애교 부리는 거예요. 네. 0838님, 시티폰. 모르시나요? 이게 그래도 뭐 80년대 이런 거 아니고 90년대 말에 나왔었어요. 삐삐와 핸드폰의 중간 단계인데 네. 저 삐삐와 핸드폰은 아는데 시티폰이 엄청 큰 폰인가? 맞나요? 크기야 뭐 그때 전시회는 다 벽돌 크기였고요. 삐삐는 써봤나요? 삐삐는 써보지는 못했고 알죠.
그리고 아, 아빠가 쓰시다고. 네, 쓰는 걸 보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삐삐를 한창 대학생들이나 뭐 업무하시는 분들이 허리에 차거나 목에 걸고 다니시다가 이제 전화를 걸 때 삐삐가 전화번호 찍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화기를 찾아서 공중전화에다가 공중전화 카드 넣고 전화를 어딘가 걸었었죠. 근데 공중전화가 요즘엔 아예 전화기 찾기 어렵지만 줄을 서야 됐었어요. 줄 서서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네. 줄 서기 싫은 사람들이 시티폰이라는 걸 들고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가면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 거기서만 전화가 터지는구나? 네네. 오. 네. 그러니까 핸드폰은 아무 데서나 전화할 수 있잖아요. 기지국이 여기저기 있어서. 근데 그때는 공중전화 박스에 그 기지국을 뒀기 때문에 시티폰을 든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가서 네, 설명 짧게 하려는 우리 언제나 봄날도 있어서 또 한 번 폭주할 거예요. 어느새 시작된 리액션. 아.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티폰이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네. 그 직후에 PCS, 말하자면 지금의 셀룰러 폰이 나오는 바람에 아. 금방 망했습니다. 자, 다음 가요. 네. 1230님, 찬빛. 몰라요. 네? 이건 모른다고 해야지. 촘촘한 나무로 만들어진 빛. 저는 알아요. 이거 왜 아냐면요. 저 무용할 때 네. 빗으로, 이 찬빗으로 빗으면 정말 머리가 싹 잘 빗어졌거든요. 아, 네. 무용하는 분들은 머리를 뒤로 바짝 넘기고 다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찬빗을 사용할 때는 한국 무용에 잘 모르시지만 살풀이라는 그런 네. 춤을 출 때에는 이렇게 5대5 가르마를 딱 하고 여기 이렇게 쫙 붙이고 이렇게 쪼글 줘야 돼요. 네네. 근데 쪼글 쓸 때 머리를 이렇게 딱 붙여야 되니까 찬빗으로 이렇게 정말 쫙 넘기면 정말 정말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쫙 빈틈없이 쫙 예쁘게 빗어진대.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하는 찬빗은 그건데 베디가 하는 찬빗은 비듬 제거하는 찬빗이죠? 비듬보다는 이 잡으려 그랬었죠 예전에는. 아, 예전에는 아, 더 뒤로 가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를 잡았다는 건 아니고 아, 네. 아, 알고 있, 상식이니까요 상식. 그래가지고 찬빗이 양쪽에 이제 촘촘하게 빛이 있어서 할머님들이 되게 이가 있던 시절 이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가렵거나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빈대 잡으려고 뭐 초가상관 태운다 이런 얘기 있었듯이 네. 이를 잡는 게 찬빛의 역할이었습니다. 빈대는 저도 경험해본 적 없고 이도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 이가 좀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죠. 그지 않았나요? 이가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성재형 경성에 살았나? 자, 6363님 손으로 돌리는 TV. 리모티, 리모콘이 없던 시절. 아, 네. 리모콘 뭔지 모릅니까? 알죠. 리모콘 있잖아요. 알아요. 왜 이모티콘이라고 불러요? 이모티콘을 곡성남에게 많이 보내나요? 아니, 진짜 곡성남 얘기 좀 그만해주세요. 손으로 돌리는 TV는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드르륵, 드르륵. 네. 이게 로타리 방식이라 그래서, 그 채널을 돌리려면 보통 옛날에는 볼 수 있는 채널이 뭐 7번, 9번, 11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 칸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저희 집은 AFKN을 많이 봤습니다. 미군 방송. 그러니까 미국 방송들을 조금 지나자마자 편집해서 바로 내는 방송이었는데 그 2번이었어요. 다다다다닥 그러면서. 근데 저는 로터리 TV를 안 써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모콘 TV를 바로 썼던. 아. 그러니까 좀 뒷세대죠, 저도. 네. 네. 사용은 저도 안 해봤고. 근데 이 로타리가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걸 돌리는 돌려요? 게 이게 손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펜치 이런 걸로 잡고 돌려야 돼요. 네. 아, 속보, 배성재 김일 박치기 따라해. 저 김일 선수의 그 모습을 잘 못 봤습니다. 아, 자. 제가 많이 폭주했나요, 혹시? 아니요, 폭주는 오늘 좀 밸런스를 맞춘 네. 것 같은데요. 자, 잭스키스의 컴백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이거 잠깐 한 것 같아요. 뭘? 이거 좀 한 것 같아요. 아. 윤태진, 이 사람 뭐지? 아재 방송이랑 할배 방송이라고. 자. 여기까지. 오늘 좀 밸런스를 맞춘 네.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알면 아재다. 오늘은 이 물건 아재다로 아재 판독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는 이 가수 알면 아재다로 가보겠습니다. 80, 90년대 추억의 가수를 제보해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든 아재들만 알 것 같은 추억의 가수들.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분들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네. 저보고 배성재 간달프설, 베자민 버튼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근데 가수 쪽은 참 모를 것 같아요. 다음 주는 할리가 이태인 씨가 활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90년대 가수는 알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가수들을 잘 몰라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요즘 아이돌만 조금 알고요. 자, 인태지 아나운서와 2부 베스트 댓글 배댓으로 돌아옵니다. 잭스키스입니다. 컴백. 지난 한 주 동안의 핫이슈를 되짚어보고 핫이슈의 핫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 베스트 댓글. 줄여서 배댓. 일요일 2부, 한 주 동안의 네티즌 여러분이 주목한 핫 이슈 기사를 소개하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윤태진 씨는 기사를 볼 때 어떤 섹션을 주로 보는 편인가요? 제가 스포츠 일을 할 때는 정말 스포츠만 봤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검색어 순위로 쭉 훑어보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한 섹션을 보시네요. 저도 네. 스포츠 섹션 위주로 많이 보기도 하고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곡성남이 올라갈 수 있냐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녹음 방송이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씁쓸해하세요? 아니... 곡성남이 아니라 곡썸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꼭 찾아본다 하는 내용 있습니까? 인물이라든가? 이 기사는 꼭 찾아본다? 네. 아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축구 기사라든가 영화 신작과 관련된 것들 뭐 리뷰가 뜨면 꼭 한번 봅니다. 하지만 본 다음에 보죠. 네. 영화를 본 다음에 네. 본다고요? 그래서 곡성은 아직 리뷰를 읽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곡성 얘기할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 기사 검색을 얼마나 해보는지 궁금한데요. 이태인 씨는 연예인들은 검색창에 자기 이름을 꼭 한번 쳐보지 않습니까? 저 요즘에 해봐요. 요즘에? 네. 지금 뭐 나와요? 뭐 안 나오던데요? 안 나와요? 네. 아직 또 알바녀 인태진 이렇게 나옵니까? 그게 아직까지 있고 일 안 할 때는 굳이 제 이름을 안 쳐보는데 네. 일 할 때는 살짝 매일매일까지는 안 쳐보고 네. 찾아보는 것 같아요. 네, 초파리님이 오늘부로 곡성남 관련 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올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를 피해간다는 건 뭔가 좀 진짜 싫어서 그래요. 아니, 이게 되게 연예인들이 네. 연애 기사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네. 잘 되려 그러는데 네. 기사가 나서 뭔가 어색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자, 윤태진 씨가 야, 진짜 다음 주에 정말 내가 네. 울 거야. 자, 배댓에서 준비한 오늘의 기사 윤태진 씨가 소개합니다. 아인슈타인 두뇌에 조던 운동신경, 맞춤형 악이 나오나? 미국 과학자들이 인간의 외모와 성격, 질병 등을 결정하는 DNA 유전... 아, 죄송해요. 제가... 제놈? 네. 죄송합니다. 아, 욕인 줄 알았어요? 개놈... 아니... 멘탈 잡세요. 아인슈타인 두뇌에 조던 운동신경, 맞춤형 악이 나오나 미국 과학자들이 인간의 외모와 성격, 질병 등을 결정하는 DNA 유전체, 게놈을 합성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공미생물 합성은 성공했고요. 연구 비만 충... 하나. 아하, 이 멘탈이 완전히 복성남에게 쏠려 있어요. 연구 비만이 되어버렸어. 응? 어디? 아, 진짜 멘탈이. 연구 비만이라고 읽으면 어떻게 해요? 연구 비만. 잘 썼네. 아. 아니야, 제가. 왜 나한테 그래? 배성재 개놈, 그런 식으로. 속도가 안 되고 있어요. 아하. 아하, 이거 참.
곡성 탈출이 안 되네. 곡성남 비만인가요, 약간? 약간 비만기 있나요? 자, 갈게요. 비만 아니면 개놈이네. 아인슈타인 두뇌의 조던 운동신경, 맞춤형악이 나오나? 미국 과학자들이 인간의 외모와 성격, 질병 등을 결정하는 DNA 유전체, 게놈을 합성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공 미생물 합성은 성공했고요. 연구비만 충분하다면 인간 DNA 합성도 5년 내에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두뇌에 마이클 조던의 운동신경을 갖춘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학자들이 신의 영역인 생명창조를 시도한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맞춤형 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치 박치인 배성재 아나운서, 저의 깝춤 DNA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상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눠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했어. 잘못 읽었어. 그러니까요. 깝춤 DNA가 필요하면 인태인 씨가 DNA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건가요? 아, 뭔 깝춤 DNA? 인공 미생물 합성을 성공했다. 저는 뭐 아인슈타인 두뇌를 알면 왠지 조금 피곤함이 있을 것 같고 조던의 운동신경은 정말 끌리네요. 아, 운동 능력을. 네. I believe I can fly를 했던, 실현했던 인물 아닙니까? 운동신경이 전혀 없으신가요? 아니, 운동신경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수영을 한 7년 했고 아. 너 수영 괜찮다. 수영 선수해라. 이런 제의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공을 가지고 하는 신경은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볼에 약하군요. 네. 아무튼 조던의 운동신경이라 갖고 싶네요. 만약에 윤태진 씨가 자신이 있어서 나눠주고 싶은 그런 유전자를 어느 부분을 보고 싶나요? 제가 제일 깝 DNA 말고. 깝 DNA 말고. 오, 무슨 유전자가 있을까요? 저에게 좋은 유전자가 있을까요? 근데.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깝 DNA 말고 썸 DNA는 어떤가요? 저 언제까지? 썸이 충만한가요? 썸이요? 아니요, 썸 되게 없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돼지. 네. 저 진짜 다음 주에 폭주해요. 그래요? 네. 기대해 볼게요. 진짜? 네. 울 거예요, 진짜. 저희도 특이점이 올 때가 왔어요. 진짜? 와, 정말. 네. 오늘 울겠다. 아, 영혼 탈곡러라고 하고 계신데 저도 우측면 돌파를 그만하도록 하고 내 안에 있는 최악의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어요? 전 근데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왜 자기 자신을 막 난 최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살기엔 너무 짧은 인생이지 않나. 그렇군요. 네. 저는 약간 낯가림? 이런 게 저의 유전자 속에는 개선이 되질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 그건 저도 그래요. 네. 낯가림이라는 게 원래 아기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도 낯가림은 잘 안 없어집니다. 그 유전자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좀 불편해하고 분명히 그 사람과 곧 친해질 것 같은데도 속도가 빨리 안 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은 낯가리는 거예요. 네, 낯가리는 그래요. 건데 네. 근데 또 제가 약간 낯가림이 심하긴 한데 또 한 번 친해지면 엄청 애교도 많아지고 앞에서 막 잘 망가지고 이런 편이어서 사람들이 제 성격을 극과 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뭔가 저랑 안 친한 분, 그러니까 한두 번 본 사람이라면 윤태진 아나운서 조금 차갑지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랑 조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웃기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낯가림이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이기는 해요.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굿바이 님이 배디 앞에서만 안 망가짐, 이라고 하셨는데. 네. 안 망가진다는 건 이제 불편하단 얘기죠, 약간. 철벽을 치고 있다는 얘기고. 아까 낯가림 있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밤가림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참, 아재 판독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2부 배댓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이 기사에 달았을까요? 이런 건 꼭 실패작이 되던데 그 결과 헐크 같은 통제 불능의 괴물 탄생.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린 몬스터가 될 수 있는 헐크의 감마선 얘기는 없었는데.
너무 그쪽으로 갔네요. 자, 두 번째 댓글입니다. 실패하면 조던 두뇌 아인슈타인 체력관입니다. 왜? 잘못 섞이는 거죠.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네, 운동도 머리 좋아야 잘.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과 비교는 안 되겠으나. 아, 그쵸. 네. 혹시 압니까?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였을지? 알려지지 않았었던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세 번째 댓글이요. 쓸데없는 짓 말고 환경 되살리는 거나 연구하자. 맞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 인류의 일부를 굉장히 진보된 어떤 생명체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 인류 전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아인슈타인 두뇌에 조던 운동신경을 가진 이런 캡틴 아메리카 같은 네. 지구방위대 같은 인물 히어로보다는 그냥 미세먼지 없어지는 지구가 더 좋은 거예요. 네. 미세먼지 빨아들이는 필터 이런 걸 좀 만들지. 채팅창에 됐고 그래서 대머리 치료제나 좀 만들어라.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분이 댓글 단 것 같아요. 네. 아인슈타인이 약간 아닌가요? 아인슈타인이 살짝 아인슈타인은 풍성하지 않나요? 용기만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랑 지금 취약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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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생각하지?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는 옆머리도 풍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했지? 누구까지 했지? 저죠. 네. 그럼 우리처럼 평범한 유전자는 다 노예되는 거야. 하셨는데 그렇죠. 너무 히어로가 나오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도 여자친구 못 만드는데 히어로들이 다 여자친구 데려가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왜 히어로가 여자친구를 사귈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아이언맨이 그러지 않나요? 그렇구나. 네. 본인이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는 솔로인데? 솔로인데 썸을 보니까 조금씩 타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아무튼 허구 인물들 비교하면서 더 외로워하고 있다. 한국에 태어난 이상 치킨 잘 튀기는 유전자 좀 먹고 싶다. 한국은 결국 치킨집이잖아. 라고 치느님. 맞습니다. 네. 치킨집을 잘하면 한국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치느님이 치킨. 히드라 치킨 마인드 갖고 계시고. 같은 분 계셨네요. 탈모약이나 만들어 쫑. 비염이나 좀 고쳐 쫑. 비염도 은근히 저는 비염을 사실 잘 모르고 살았는데 네. 어쩌다가 이제 요즘 봄에 미세먼지가 많이 심하고 그러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저도 조금 오더라고요. 먼지 그러면 약간 때. 감기 비슷하게 오고 그러는데 그걸 겪으면서 알아보니까 주변에 거의 불치병 수준으로 비염을 갖고 달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이것 때문에 호흡도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네. 숨을 못 쉬니까 맞아요. 미세먼지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잠도 못 자고. 네. 박찬호 선수도 야구 그때 성적이 나빠졌을 때 사실 비염이 좀 있었다. 얘가 네. 있거든요. 만성 비염. 네. 비염 얘기 너무 길게 했네요. 진짜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어 주세요. 언젠가는 뭐 무기가 너무 발달하고 뭐 좀 악당, 빌런 이런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외계인이 갑자기 어느 순간 침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히어로도 필요한가? 이게 결론이 아닌데. 댓글 읽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네.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산이 캐리, 마치 비행기.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캡틴은 캡틴인데 대머리를 만들어 달래. 이말려 놨을 때랑 결론이 다를 게 없다고.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윤태진 씨와 함께 베스트 댓글 배댓 보고 있는데요. 윤태진 씨가 두 번째 기사를 소개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외롭다면 거울 보며 드세요.
일본의 한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혼자 식사할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먹으면 그냥 먹는 것보다 음식을 맛있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맛의 감각을 자극하는 건데요. 이 방법으로 특히 혼자 식사하는 외로운 고령자들이 질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밥 먹기가 참 외로운데요. 거울도 좋지만 거울을 내 집에 달아줄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기사였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왜 우리 저격하냐고, 어? 왜 우리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주냐고, 우리가 이런 분도 있네요. 혐짤 보며 밥 먹고 싶겠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혼자 밥 먹는 걸 잘하는 편인데 저도요. 거울 보면서 먹고 싶지 않은데요. 너무 그렇잖아요.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윤태인 씨는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왜요? 아니 좀 예쁘고 그러면 오히려. 예? 네? 저 예쁜가요? 그렇죠. 아니 뭐 저한테 예쁘고 싶기보다는 다른 분들도 쉽지 않은데. 네. 아니 윤태인 씨의 미모는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모가 출중하면 거울 볼만 나나요? 네. 거울이요? 전 거울 잘 안 봐요, 근데. 아, 확인할 필요 없다? 그지? 거울을 잘 봐야 하는데, 거울을 잘 안 봅니다, 그냥. 그냥 그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거울 보는 것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래도 뭐 자주 확인합니다. 네. 살이 얼마나 쪘나. 밥 먹을 때 보고 싶진 않네요. 요즘엔 잘 안 보시나 봐요. 뭘요? 거울이요? 살이 얼마나 쪘나. 그쵸. 걱정하고 있어요.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컴퓨터를 오래 하다가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잘못 만져서 모니터의 전원이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쓰는 컴퓨터는 뭐 이게 단축키를 잘못 딱 누르면 모니터가 꺼지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가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그냥 그 나사 풀린 표정 있잖아요. 멍한 표정. 예, 거북목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공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뜨끔 하고 계신 분들 있는데. 자. 근데 혼자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어야 맛있죠. 근데 사실 인태인 씨한테 혼자 밥 먹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네. 요리는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요? 그때. 되게 배디가 제가 한 말을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리 잘한다고. 박문성 해설위원한테 의미 없는 리액션 한다 뭐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배디가. 아니, 저희가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임태인 씨의 장점으로 발견된 부분을 처음 듣는 분들 있잖아요, 일요일에. 처음 오신 분들이 반복해서 노출을 하시라고. 그래야 많은 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기분이구나. 보고 반격 고소 뭐 이런 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다음에 요리 들고 온다고 했는데. 들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없습니까? 들고 온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들고 오시라고. 오라고 하랬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이거는 거지. 여기 지금 피치톤 PD가 이상하게 프롬프트 쓰는 바람에 제가 잘못 봤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썸남 줬다고 이 오프닝이 바로 제가 보내주십니다. 와! 저 요리 잘해요.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맛은 보장할 수 없지만 제 남자가 맛있게 먹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군요. 이게 약간 꽃놀이패가 되어버렸는데 내 사랑 못난이님이 속보 곡성남 왜 나는 요리 안 해주지? 넌 없어. 요리해. 알겠습니다. 지금 분리할 때마다 곡성남 얘기하시는 거죠, 메디가? 아니. 유리할 때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네. 그래요. 자,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수로 영상통화 잘못 켜서 자기 얼굴 찍히면 안 그래도 기겁을 하는 판에 그거 보면서 밥을 먹으라고. 이게 딱 저예요. 가끔 이게 핸드폰도 이게 사진을 찍으려고 딱 열었는데 자기 얼굴 뜨면은 그게 뜨악이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셀카 찍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웃기다. 그러면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두 번째 댓글.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다. 입맛 떨어져. 하셨는데. 자기 얼굴 보면 또 이게 자기가 못났든 잘났든 약간 밥을 먹을 때 짠해 보일 수 있어요. 혼자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고. 자기 얼굴 보면서 막 허겁지겁 막
미친 듯이 섭취하면 너무 급해. 자기도 자기에게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밥 먹어. 이렇게. 왜 굳이 내 얼굴을 봐? TV에 나오는 지성이랑 강민혁 보면 되지. 라고. 아, 여기 그 딴따라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죠? 네. 저희 배성재 텐과 시간이 겹쳐요. 그래서 딴따라는 어지간하면 저희는 없는 방송 취급합니다. 네. 어, 보면서 밥 먹는 것보다 배성재 텐을 들으면서 먹는 게 더 좋죠. 귀가 즐거울 때는 혼자 먹지 않는 느낌이. 10시에 먹는 밥이 또 제일 맛있거든요. 10시가 꿀맛이죠. 자, 내 모습을 보면 눈물만 날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 없네요. 아, 이 자린 고비가 따로 없어요. 그, 이렇게, 그, 굴비를 하나 걸어 놓으면 입안에 짠내가, 짠기가 살짝 돌아서 아주 맛있듯이, 눈물 한 모금. 거울 속 내 모습이, 아, 뭔 잘 나지? 거울 속 내 모습에 젓가락질을 멈췄다. 소름. 네. 그래서 김밥 헤븐에 거울이 많았던 거군. 어, 맞아. 오. 그렇군요. 빨리 먹고 나가라고?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혼자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왜 엘리베이터에 거울들이 좀 있는 게. 그 같이 탄 분들 좀 어색하지 말려고 일부러 약간의 다른 공간 혹은 다른 좀 넓은 느낌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거울이라는 게 좀 복제의 느낌이 있잖아요. 와, 그래서 어색하지 말라고요? 네네, 덜 어색합니다.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엘리베이터 타서? 그렇죠. 보통 이게 저도 같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은 같은 통로에 사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보면서 이렇게 이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머리 만지고. 아재. 그리고 저도 혼자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대개는 혼자 가신 분들이 자리가 있으면 창가에서 먹죠. 그죠? 맞아요. 네. 축구도 이제 중앙 미드필더는 좀 하기, 이제 사방에서 적이 몰려오는데, 측면 미드필더들은 한쪽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가를 보면서 밥을 먹는 거군요. 네. 아니, 창가 밖을 보면 더 좋지만, 네. 창가가 약간 그 밥집의 어떤 상표나 이런 걸로 가려져 있더라도, 내 얼굴이 살짝 비칩니다. 그런 것에. 설명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네. 그래요? 솔로라 외로우면 자기 팔뚝에 키스하는 거랑 뭐가 다름? 해봤어요? 아니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저. 당연히 해봤죠. 왜 자기 팔뚝에 키스를 하죠? 자기 팔뚝에 키스를 해본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좋은가요? 자기 팔뚝 어디다가 키스한다는 거죠, 근데?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기 팔뚝? 지금 피처 좀 피해달라고? 해보삼? 지금? 해보... 왜? 내 팔뚝에다가. 싫어요. 흑역사를 왜? 지금 왜? 보는 분들이 수백 분인데 그 앞에서 제가 600분 넘으셨네. 자, 그리고 마지막 댓글. 세계 최초로 놀리는 기사. 저 이 기사 자체가 솔로들 놀리는 것 같다. 느낌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오프님이 어떤 예능 프로의 마녀사냥에 이 팔뚝에 키스하는 게 실제로 키스하는 건 느낌이 비슷하다 이렇게 나왔대요. 아~ 그래요? 팔뚝이 그냥 살덩어리인데? 해보세요. 뭘 해보세요? 베디 이제 집에 가서 해본다. 싫어. 뭘 집에 가서 해봐. 네. 자기 전에 안 해.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아침 일어났는데 팔뚝 입에 물고 있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느낌이 어떤지. 싫어요. 자, 오늘도 미리 저는 빠지고요. 광고 듣고 와서 윤태진의 아스무르로 끝인사 할 텐데 야한 꿈꾸세요로 해주세요. 야한 밤 되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제대로 할게요. 네. 아니 근데 윤태진 씨 버전으로 그걸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네, 양복 입고 싶으시면. 네. 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가족의 기운을 오! 네. 강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촬영 관련 신차장 길랄터카 팔뚝 여기 맞아요? 여기? 여기지. 여기? 여기? 왜 여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닿는. 잘 안 닿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여기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야? 응? 여기? 너 많이 해본 것 같다. 너무 여기 살이 하면... 좀 더 부드러워야 되니까 이쪽 아닐까? 보니까 저기 보니까 팔뚝에 뭔가 물린 자국이 있다는 너지? 스스로지? 이쪽은 두껍다. 수재 어디야? 왜? 어디다요? 몰라? 마녀사냥을 봤을 봤는데요? 마녀사냥을? 해보려고 물어본대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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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살이 안 부드러운 부위 아닐까? 살이 부드러운 아니 키스를 하려면 그럼 여기? 부드러운
키스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그것까지 바르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촉감만 촉감? 촉감만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팔뚝이 열리지 않잖아. 팔뚝 자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촉감만 그래서 팔꿈치가 그걸래 뭐가 열리나요? 뭐가 열리나요? 그럼 이래서 이렇게 아 이거 안 되네. 어떻게? 여길 막 이렇게 하셨어. 나 뭐 키스 잘하는 척 하지 말래. 키잘하 취향 부위를 존중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덥습니다. 아 배성재 입은 음식만 들어가. 아 뭐 이렇게 해서 입술 모양만 아, 나 보기 아니네. 마녀사랑해? 아, 이렇게? 네, 마녀사랑해? 손목 주름으로. 손목 주름? 네, 손목을 이렇게 해서 입술 주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래?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손목 주름이 이게 근데 너무 얇잖아. 어, 살이 없는 사람은 못하겠네. 입술이 너무 얇은데? 근데 지금 다 해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는 마녀사냥의 그런 표정이 있는데. 진짜? 아, 진짜 하는 것 같은가 보다. 그 남자들이 하는 거야? 아니면 여자들 하는 거야? 남자들. 신동엽, 성시경 다 해보고. 정말요? 이게. 알려주세요. 뭐가요? 해보고. 여러분들도 좀 해보고 답 좀 달라고 해주고요. 여러분, 그 좀 해보시고 답 좀 주세요. 여러분. 진짜? 여기서 해볼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 일본 만화에 나왔대. 아, 저는 아~ 어느 만화? 모르죠. 이나중 탁구부인가? 이서분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아, 이분들은. 비슷한지 아닌지를 모르는구나. 응? 아. 비슷한지 아닌지를 모르는구나. 아, 안 해보셨, 아. 피처준 PD가 여러분 강력 디스했습니다. 이분은 비슷한지 아닌지 모른다고. 응. 시범조교 피처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미안. 여러분 미안합니다. 너무, 너무 힘들게 하네요. 여러분 미안. 뭐 지금 있는 그 티 내는 거예요? 오빠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네요. 이것까지 이런 거예요? 아니 너무 힘들게 PD 개놈이야. 야, 이 PD 개놈 나왔네. 개놈. 자, 자 오겠습니다. 안드레 나랑 갈래? 노래 작사 작곡 곽진원. 햇살 따뜻한 날에 나랑 여행 갈래? 다신 안 돌아오게 아주 먼 곳으로. 햇살 따뜻한 날에 나랑 도망갈래? 다신 못 돌아오게 아주 먼 곳으로. 나랑 갈래? 나랑 갈래? 나랑 갈래?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햇살 따뜻한 날에 나랑 여행 갈래? 다신 안 돌아오게 아주 먼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초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